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실패를 해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했을 때 거기서 크게 실망을 해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자살하는 사람도, 반정신이 나간 사람도 끝없이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한 세대를 주인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중에도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큰 일을 하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들에게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덕을 보려고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별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찾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 중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속의 위인의 몇 사람만 소개를 해보면서 그들이 실패한 일들과 또 그 실패를 어떻게 성공으로 재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주눅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많은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이 하란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다른 말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인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가라사대 내가 보일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의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음에 데라는 리베보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을 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또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데라 아버지가 하나님 머무르면서 이제 병이 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실수라기보다도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아예 연노하신 아버지를 띄워놓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지만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가는데 낯설고 무서운 땅에 그래도 고립 친척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롯을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고 조카를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가야 할 길이 지연되고 발목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점인데 아마 여기서 10년 이상 머물러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때 목표를 설정하고 갈 때 그게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이렇게 신학을 해서 하나님 종이 되자는 것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동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생들과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 어머니를 그냥 띄워놓고 갈 수도 없고 어린 동생들을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 발목이 잡힌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왔어요. 대구에 있는 여동생이 그때는 충북 영동에 있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동생에게 의희야 이거 4년만 좀 우리 어머니 좀 맡으라고 그럼 내가 신학대에 가서 4년 졸업을 하고 내가 신학교 졸업 바로 어머니 모실게. 그래서 아유 오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줘서 그냥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사실은 이제 뭐 돈도 없었지만 우리 이모님들이 도와줘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아 제가 내가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타공장 사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교회에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다 막 청년회에다 주일학교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우리 동생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 형은 만약에 사장님이 돼가지고서 밤낮 교회가 파고 사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꾸 그냥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나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접고 그냥 이렇게 신학교를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호도 부리고 공중 안에서도 깃들고 싶대 인자는 우리들 부서없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어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패가 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그 가나안 땅이 아주 풍요로워야 되는데 여기 설상 가서 그러고 그냥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럴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마 아주 뭐 포란 부피 나무한 버리고 그냥 끼니 끼니 수가 없었는데 주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뭡니까? 바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식구를 떠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의 누이가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테니까 누이 동생을 하세요. 그래서 누이 동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예뻤던지 사람들이 막 소문했지. 아브라함이 정말 절세 귀입니다. 막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당장 불러가요. 어떻게 된 사이였다. 누이 동생입니다. 잘 됐어. 누이 동생이니까 우리 그냥 처음 매장자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서 정말 내가 이거 내 누이 동생이라고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했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애굽의 그 왕에게 그냥 밤에 들어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입자라고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분명하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바로야! 네가 만일에 그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부인이여
손을 대면 너희의 애굽의 여인들을 질문할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서 돈을 주면서 아니 당신 말이야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갖다가 동생이라 해가지고 하마터면 나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이 애굽에는 하나님을 두려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죽일까 봐서 그랬다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실세예요. 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많은 고발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또 자기 조카의 종들과 자기 조카의 우월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 조카를 불러서 우리 서로 고육 친척인데 네가 우고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고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소돔 고모라도 저걸 보니까 아주 풀이 아주 물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삼촌 내가 저 소돔 고모라 성을 가겠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양보하고 자기는 저 그 가라앉던 그 그냥 골짜기 거기를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애굽사람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실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란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 자기 조카를 전쟁에서 빼앗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어디 주기를 원하냐? 내게 무장하게 자식을 따라 그랬더니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 자손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나이가 70세가 되는데 85세가 되도록 그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나머지 그 사내가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여종 화가를 빌어본다. 그 아브라함이가 그건 안 되지 믿어야 되는데 아예 얼씨구 기분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잠자리 흐른 바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녀가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고 나니까 한 10년에 90살이 넘어서 이제 또 이삭을 보게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이삭을 보게 되는데, 하가리가 자기가 이제 얘를 낳고 이제 이스마엘 낳으니까 자기 조부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얘도 못 나는 주제에. 그러면서 막 무시하니까, 아, 살아가 이게 그냥 화가 나죠. 그럼 화가 나니까, 아버님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책임을 져요. 아니, 예, 저 여자가 내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무시하는데, 뭐 이래도 되냐고. 그럼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 뜻대로 하더니 쫓아내죠. 그러나 이제 사막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 다시 돌아가서 주모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후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에서 가정불화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00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수를 주고 이제 중동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세계 마지막에 세계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정말 실수 중에 큰 실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할 때 부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 이삭을 나무를 짊어지고 종은 한 사람으로 따라서 갔을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재물을 들란 말을 못하고 하나님 예비에 오셨을 거야.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래서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저는 전세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재물을 드리라. 그때 이삭의 나이가 좀 청년쯤 됐을 건데 아마 이삭이도 참 복을 받으라는 건가 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아, 이 노인네가 지금 노망이 들려서 어떻게 나를 잡아서 권대를 하는데 내가 무슨 양이야 그랬을 건데 근데 큰 잡아서 되게 치려갈 때 하나님이 급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 이삭과 비자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뒤로 돌아보는 양이 하나님 주변에 양이 있지 않으자 제물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아브라함인데 내 이삭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나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좀 소개해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40년간 해방시키는 사람이요 모세의 운명을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모세에게도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림보다는 새 왕이 등장하는데 시기는 바로 애굽의 제18대 왕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제17대 왕조였는데 이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바로 세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애굽의 본토인이 아니고 애굽의 동쪽에서 온 그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 때는 바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년 동안 편안히 지냈어요. 근데 18대 왕조가 들어오면서 18대 왕조 아흐 모세라고 하는 1세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에 파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애굽에다 산에 있는 전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아므람과 요셉은 이제 그 태어난 모세를 갖다가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성에서 애굽의 나일강에 뛰고 미리암의 뉴스를 받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18대 왕조였던 세 번째 왕조 트트모스라고 하는 1세가 바로 그 애굽의 공주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 전멸을 보고 그렇게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트트모스 1세야 그 딸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가 나일강에 갔다가 그 모세를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트가 투스노르 2세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스노르 2세가 한 10년간 정권을 나가 요절을 한 겁니다.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은 것이 투스노르 3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양자로 삼은 애가 투스노르 3세고 자기가 양자로 삼은 애가 모세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자기 남편이 난 아들이나 양자로 삼은 얘가 이제는 양자로 삼은 얘가 그냥 나이가 9살이니까 이게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 45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하셉수트가 이제 그 정권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자기 남편의 양자를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한 모세를 양자로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를 양자로 세우겠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민족이 막 권한당하는 것을 막 천치가고 배를 맞고 한 것을 보고서 그냥 하나 때렸는데 죽었어요. 이게 바로 그 살인하는 것이 돼서 이게 실패를 해서 두 번째 이념이 40년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교육을 받는 공부회를 일치는 기간이었고 또 40년 기간에는 쫙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를 정말 하나님이 수련시키는 기간이었고 마지막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삶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딛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그 역경에 면에서 순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한번 소개해서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과연 바요나시마 네가 복이 있다. 이건 알게 하는 건 네가 아니라 현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한다면 비로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실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또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굴곡을 잠만 자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졸음만 있던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따라갔어요. 기적 물었습니다. 아, 당신도 말해 보니까 아, 예수 다 같이 있던데 나 예수 모르는데. 또 사람 아니 아니 마르토가 이제 그냥 그 예수는 당맞아. 아, 난 몰라. 또 다른 사람 말한대 저주하면서 예수를 몰랐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그러나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거 야!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거리 없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사람들 데리고 길을 디베리아 바닷가에 갔는데 주님이 나타났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번 더 밤새 끝냈는데 그분 한 번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편에 그물을 내려가 가득히 채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음식을 만드시고 베드로 앉아놓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또다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나를 따르라.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을 성령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받아줬습니까?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생빨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과함을 치고 과함을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인데 너희가 죽인 예수 오늘 내가 보거든 이것을 구원주었느니라 다이도 말하기를 다행히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배운다 그랬고 썩을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죽었지만 썩을 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는 그렇게 간파한 사람들이 하루에 어찌 않고 어찌 않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자가 3,000명,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보고들은 그렇지 말지 않을 수 없느라. 담대해졌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면 자살도 하고 아주 생을 포기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내가 힘을 주리라. 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으로 쓰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대 1차 여행을 떠날 때 두 사람을 포위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데려가자 그래가지고서 마가 요한을 데려갔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구부르에서 또 그 더베에서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2차 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했더니 바울이 아니야. 이게 마가 요한은 안 될 것 같아. 신라로 데리고 가.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베드로후서에 봤더니 열두 제자에게 무난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가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데리고 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바울이 쓰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옷이 안 나고 빨리 와. 그러고 그 누가를 데리고 와. 아니 마가를 데리고 와.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가가 처음에는 성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 회의도 느끼고 그랬지만 얼마나 나중에 열심히 했든지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인정하고 바울이 디모데니가 아들은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드 목사님이 이 그 한 번은 뛰어가니까 병속에 뛰어갔습니다. 아 근데 그 포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애를 다섯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앞에 오니까 아이고 도중에 놀러 다니러 왔다가 왔나 보다. 그 다음 주에라도 와고 그 다음 주에라도 와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한 20년 후에 왔더니 그 부모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아들 전부 목사님 됐고요. 이 막내 딸은요 신따가지고 아주 사모님 됐을 때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서 훌륭한 종들이 되었다는 것이.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 그냥 아빠가 이제 그 사무실에 가려고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걸어가니까 아 뒤에서 아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오니까 야 너 뭐하니 그러니 아빠 발자국을 바라고 밟고 따라가는 거야. 너 왜 발자국을 닦고 따라가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이게 우리 아들이 내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는데 내가 인생을 잘못 가면은 이게 우리 아들이 잘못 가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이 사람 바로 살아야지 뭐 그러겠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죄의 종을 자꾸 비난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 말에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 신방도 안 한다니까.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그냥 그냥 지루해. 왜 이렇게 설교가 그렇게 오래 해. 이렇게 흉을 보면 나중에 그 아들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해. 우리 목사님 본을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 목회를 40년 하다 보니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아멘. 기도하니까 지혜가 오고 기도 오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설교보다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닦고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마음.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이 말씀이요 생각도 않았던 말씀이 막 떠올라요. 영감을 주어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삶 속에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 앞에 엎드려 오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천천히 갔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무엇도 없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 그런데 그냥 선교사 아들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나 선교사님이 그 세미나 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새벽까지 시키라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응답을 한번 보자 그랬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봅시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해주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있다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그럼 따라가서 영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무궁한 보화가 있다는 거야 아마. 그런데 하여튼 참고해 보면 사전에 보면 그렇게 사전이 많고 또 어떤 데 가서 보면 막 주머니 있는데 막 갈비뼈, 심장뼈 그런데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서 막 이 축복을 이만큼 쌓았는데 안 구한다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옆으로 뼈가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가서 이 뼈 갖다 맞춰줘 그러면 맞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궁한 부하가 다 쌓였는데 여러분 부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빌딩 하나 주세요. 빌딩 하나 줘야 그래도 그냥 신학교도 하고 그냥 기도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그러지 하나님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좀 새벽에 최소한으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방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한 시간 방언을 해봤어.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내 지금 형편이 그냥 무한지경이 됐는데 이거 세상을 볼 때는 뭐 이용철 목사가 조금 뭐 총회나 뭐 조금 뭐 대표님 하는데
내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껀데기 뿐입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안 하시고. 실수를 듣고 이런 여러분들 이런 책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